자,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나서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문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특히 뭐 전세사기 얘기 있고 또 깡통전세 얘기 많잖아요.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빌라라고 불리는 다세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라 역전세가 심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금 지난달 있죠. 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집주인을 상대로 한 강제경매 건수가 총 82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빌라의 신청 건수가 51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6건이었던 직전달보다도 42% 정도가 늘어난 거니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에 1486가구 공시가격을 18.61% 하락하다 보니까 이런 체감이나 앞으로 시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허그에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한 가입을 위한 빌라 시세 기준도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목적인데 5월부터는 빌라 시세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의 140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매매가 대비했을 때 전세가격 비율이 90% 안에 들어와야지 반환보증을 가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150%였고 전세가율이 100%였던 기존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보증한도가 한 126% 정도로 줄은 거라고 보여지죠. 주택가격 자체도 공시가격 140%, 실거래가, 그냥 감정평가 순으로 인정이 되는 것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뭐 지금 그 재계약하는데 공시가 때문에 좀 힘들어졌다. 금액이 안 맞춰져 가지고 집주인들이 전세를 내려서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준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런 것들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대 가격을 낮춰줘야 되고 돌려줘야 되는 돈이 많아지지만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시세가 계속적으로 낮아지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임차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출산율도 그렇고 또 서민 청년들이 임대 가격, 전세 가격에 대한 불안 또 가파른 가격 인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뭐 갭 투자를 했을 때는 여기 들어가 있는 임차인들이 계속 이자를 납부하는 그런 구조의 투자 방식이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정말 부담스러워했는데 이런 보증 한도가 낮춰지면서 이런 세입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좀 가벼워지고 소비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좀 시장이 변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런 공시가격만의 문제로 전세에 대한 가격에 빠지냐라고 해석을 하는 거는 좀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라왕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해제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 자체가 꼭 이거 전세로 들어가야 되냐. 전세 제도가 불안하고 상환 능력도 떨어지는데 뭐 이거 전세로 꼭 들어가야 되냐라는 것도 시세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공시가격이 추가적으로 영향이 생기면은 뭐 시장 참여자들은 상당 부분 월세로 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공시가격 외적으로 사실 금리 때문에 전세 수요가 가파르게 축소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전세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이 상당 부분 전세에 대한 그 역전세 현상도 나타났고요. 그리고 전월세 전환율이 서울이 4% 돌파하고 경기도도 5% 정도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거는 보증금하고 월세를 변환을 했던 것을 의미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뭐 2020년도 하반기부터 내리기 시작을 하다가 임대차법이 7월에 시행이 되면서 전세 매물도 감소도 하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또 저금리 유동성에 기인해서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 지난해 7월부터 2% 이상 되는 금리가 기조가 되고 시장 금리도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전세 수요가 급감을 하면서 전세 수요가 월세 수요로 전환을 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이런 변화 이전부터
월세 수요로 변하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해 보면은 월세 거래량이 사상 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봐도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60만 6천 건 정도 돼서 감소했지만 월세 거래량은 45만 2천 건 정도 돼서 그 전년 대비했을 때 28%가 증가를 한 거거든요. 특히나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42.7%라는 거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이전부터 트렌드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월세 수요로 통해서 뭐 월세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월세를 가지고 임대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공시가격의 변화가 있다라고 해서 뭐 보증금이 좀 낮아지고 하는 그런 결과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세 수요가 계속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면은 뭐 가격이 다시 오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KB에서 전세 가격 전망 지수를 내놨는데 77.3에서 82.6으로 올랐거든요. 전세 거래도 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장 수요자들은 공시가격에 맞춰가지고 이런 움직임보다도 또 그 임차인들이 어떤 뭐 보증금 상환해달라는 뭐 그런 요구 자체가 공시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택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을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보증금을 최대한 줄여놓고 현금을 쌓아놨다가 집을 살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도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의 움직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임대사업자 관련돼가지고 뭐 긍정적인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뭐 민간에서 임대 사업이나 임대 물량들을 충분히 내놓는다라는 거는 저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주택 보급률 자체가 뭐 한 104%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뭐 무주택 가구도 한 40% 초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 한 절반 정도가 무주택자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 다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거든요. 임차인은 임차인 나름대로의 그 월세라든지 이런 금액들을 정확하게 납부를 한다든지 이자도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 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반환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그런 채무자의 역할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다주택 임대사업자 안에서 신용에 대한 보강을 의무화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또 임차인 같은 경우도 뭐 임대에 대한 반환 보증에 대한 경로를 좀 다양화하는 그런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비대면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다든지 왜냐면은 지금 그 신용 보강이 부족하고 이런 약간의 그 저금리 유동성에 기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그런 환경에서 조금 너무 신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 사업을 하셨던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오히려 불신이 많이 생기는 민간 임대 사업자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하고 임차인에게도 뭐 분쟁 뭐 이런 비용들도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한테도 주거 안정이라든지 또는 삶의 질 뭐 이런 향상 주거질 향상에 대해서 기여를 하려고 한다면 임대인에 대한 신용 보강도 의무화가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시 가격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최근 변화하고 있는 그 월세에 대한 트렌드 또는 임대 시장의 트렌드의 흐름에 맞춰서 어떤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요구들이 좀 더 거세지는 거지 단순히 공시 가격만의 문제로 이런 뭐 반환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